제가 말씀드릴 이 직업은 1월 전후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는데요. 마하!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2020년 가장 큰 이슈이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저 망할 놈의 코로나인데요. 이놈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데요. 그로 인해 많은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죠. 제 지인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과 매출을 비교하면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비단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PC방, 뷔페, 노래방, 주점, 학원, 백화점, 공항 등 뭐 나열하라고 하면 진짜 거의 모든 직업을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수혜받은 직업도 있는데요. 배송, 택배류죠. 마스크와 방역 제품, 온라인 강좌 등이 있어요. 이 몇 가지 직업을 제외하면 정말 대부분의 직업이 힘든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직종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이 직업은 1월 전후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는데요. 그게 무슨 직업이냐면 바로 저 관광통역 안내사, 즉 가이드라는 직업이죠. 저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 오면 그분들을 모시고 전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한국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여행은커녕 외출도 마음 놓고 못하고 있죠.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이드는 여행사 소속으로 있는지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가이드 9년 하면서 여행사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가이드는 프리랜서거든요. 그렇다 보니 4대 보험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여행사의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자 그 즉시 실직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메르스와 사드로 인해 몇 개월간 강제 백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심하죠. 여행업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가장 마지막에 회복되는 직종이다 보니 앞으로 제 미래가 아주 걱정이 되네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행사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 나왔지만 그것도 우리 가이드랑은 1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프리랜서 지원금 총 1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여행사의 사인과 증명서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 이미 폐업한 여행사는 가이드에게 증명서를 주지 못했기에 이 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국관광협회 조사에 따르면 2분기에만 444개의 여행사가 폐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숫자도 참 불길하죠. 444개. 지금 우리 여행업계의 비상사태를 뜻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지금 말이 444개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현재 뭐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 이 시국에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첫 번째, 아프고 위험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두 번째, 욕을 완전 바가지로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의 현황은 진짜 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행사는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폐업하는 곳이 급속도로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여행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보상 심리라고 들어보셨죠? 그동안 여행을 나가지 못했으니 안정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할 거예요. 다만 예전처럼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 싶어요. 그 이유는 이 사태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니까요. 당장은 자기 하는 일을 잘 구축해놓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나갈 거란 말인 거죠. 물론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풀리면 쭉쭉 나가겠지만요. 부럽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제 하소연 같기도 하지만 우리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점도 있어요. 저는 가이드라는 이 직업을 정말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패키지로 놀러오면 아는 한국인은 저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 말을 믿고 저로 인해 한국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죠.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제 직업을 다시 찾으며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지로 떠나고 싶네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이드이자 유튜버 마카오 권이었고요. 가이드 에피소드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